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지면서 하루에 60개 이상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스트레스, 유전, 간, 신장 기능의 약화, 수면 장애와 수면 부족, 지루성 두피염, 모낭염, 비듬 등의 두피 질환, 남성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의 임신과 출산, 폐경 등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결핍,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지방간 등 혈액의 질이 저하되어 생기는 혈액순환장애가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육류 중심의 서구식 식생활과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지루성 탈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면 두피에도 피지량이 많아서 두피염과 모낭염이 자주 발생해서 지루성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루성 탈모가 의심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가 가렵거나 아플 때,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것이 있어서 샴푸를 하면서 손가락이 걸릴 때, 딱지나 염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또는 두피가 붉어지는 것 같을 때, 비듬이 새롭게 생기거나 증가했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늘거나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지루성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루성 탈모를 더 나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두피에 과도한 피지 분비, 모근으로의 세균 곰팡이 감염, 모자나 안전모를 오랫동안 착용하는 직업군, 덥고 습한 근무 환경, 육류나 인스턴트 제품, 배달 음식 등 자극적인 음식, 잦은 펌이나 염색, 화학적인 헤어 제품의 과도한 사용, 스트레스, 젖은 모발을 오래 방치하는 행위들로 지루성 탈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탈모를 개선하려면 두피와 머리카락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 등 악화 요인들을 교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지루성 탈모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지루성 탈모를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 천연 성분으로 두피 면역력 증가와 재생을 촉진하고 항진균제 등이 포함된 샴푸를 사용하며 모발 성장 촉진 인자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폐, 간,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체 열 대사와 상열을 개선시켜서 치료합니다. 더불어 두피 스케일링으로 두피의 피지와 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면 피지량과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감소되고 모낭으로의 혈액 공급이 증가하고 또 모근 세포를 자극해서 모발이 굵어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루성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두피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피를 손톱으로 긁어서 자극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샴푸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샴푸를 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비벼주세요. 네 번째, 헹굴 때는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게 충분히 헹궈줍니다. 다섯 번째, 샴푸가 끝나면 머리를 완전히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관리와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간다면 지루성 탈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루성 탈모에 관해 더 궁금하시다면 이문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